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지금 제 1회 모토그래프 자유로 연비대회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 신형 니로입니다. 과연 일반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형 니로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 주행 연비는 정말 좋은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전에서 온 대학생. 31살. 30대 유부남. 25살. 차 엄청 좋아하고 쇠슬남이고. 예? 쇠슬남이고. 아, 쇠슬남이라고요? 네. 아, 혹시 지금 타시는 차가 어떤 건지? 니로 1세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소렌토 하이브리드 트레일블레이저 RS입니다. 저는 티볼리 디젤 스팅어 2.0 타고 있습니다. 스팅어 진짜 연비 안 좋아서. 제가 연비 운전에 좀 자신 있어가지고. 연비 운전하면 한 17km? 아, 스팅어로 17이 나와요? 네. 진짜 최대는 17km고 천천히 다니면 15에서 16? 그 정도. 니로도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기존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도 많고. 저희 사촌 형이 니로 하이브리드 9형을 타고 있었는데 연비도 그렇고 정수성도 그렇고 마음에 오는 게 아직은 없더라고요. 관심 많죠. 근데 제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직은 총 키로수가 너무 짧아서 한 1000km 정도는 돼야 발컨이라고 하죠. 브레이크는 없다 생각하고 발컨트롤로 하는 게 제일. 1등, 2등, 3등 상품 중에 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애플워치 2예요. 7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애플워치 당연히 1등. 팔 한번 걷어보실 수 있으세요? 응? 지금 와이프분 팔목이 허전한데 저 팔목에 애플워치를 감아 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한번 제가 다른 분들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전에 타신 분 28 타신 거예요? 저희 그 회사 기자들이 네. 그냥 달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나와요?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1등 하고 싶으시죠? 이번 하는 게 네, 네. 저희 추워도 이제 다 끝이죠. 네. 기운 알지? 네. 아니 이게 꺼지면 가려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운전을 하시나요? 차를 뭘 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하고 모닝 터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사는 목적이 연비 위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면은 아무래도 살살 타게 되고. 이거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요? 아마 올라갈 거예요. 아 진짜요? 전기로 가다가 엔진이 개입할 때 있잖아요. 그 이질감은 좀 어떠세요? 예전 1세대 하이브리드 때는 다들 말이 많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저희 사촌 형도 1세대를 타는데 디자인 빼고는 다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초창기 막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잘 나오게 하는 운전 방법 이런 것들을 따로 알려줬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몰아도 연비가 좋아지는 하이브리드가 된 거죠. 다른 차로 비변을 하고 싶어도 그 연비 때문에 그 차를 못 놓겠더라고요. 리터당 370km. 그러네요. 제 패드 시프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일 세게 하면은 브레이크 살짝 밟는 것처럼 제동이 되고 약하게 놓으면은 일반 차랑 비슷하게 돼요. 네네. 근데 이 하이브리드에서 회생제동은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좀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충전됐다고 해도 그걸 쓰지 못하면 연비엔 그렇죠. 좋지 않겠죠. 어쨌든 베이스는 내연기관인데 조건이 맞을 때만 엔진을 멈추고 써준다 이런 느낌이 맞겠네요. 그래서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이번 주에 결혼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됐으면 했을까? 엔진을 안 쓰고 계세요. 이렇게 30km를 가시는 거죠.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심장만 뛰고 지금. 이번에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전 예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좀 좋아진 대신에 가격이 좀... 그래도 이번에 전동 트렁크 들어간 거는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1세대 니로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냥... 네. 출발할 때가 제일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터가 도와주니까 출발할 때가 좋네요. 진짜 제 차보다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중간 지점에 도착해서 피디들이 연비 몇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만약 29, 30이 나왔다 그러면 한 24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심리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역시
32. 이 정도면 일단 안정권이죠. 전반전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자님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저랑 같이 타신 분이 우승하는 게 낫죠. 홀딩 해봐도 돼요? 예, 네, 그럼요. 누워보시려고요? 어이구, 조심하세요. 콘센트 예. 꽂을 수 있네요? 예, 꽂을 수 있어요. 요거는 잘 만들어놨네. 예. 시트 이렇게 구성한 게 되게 독특한 느낌? 근데 트렁크는 확실히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이게 차도 커지고 무거워졌는데 연비는 그대로 나오니까. 리뷰 보면 이런 거 하더라고요. 헤드룸 넉넉하고 레그룸 넉넉합니다. 출발하자, 우리 1등을 하러 가야 돼.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뭐예요? 티볼리 디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운전은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연비는 생각만큼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세요?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오, 28.4. 방음이 잘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엔진 음이 많이 안 들리네요. 지금 타고 계시는 모델보다요? 네. 보통 하이브리드 타면 골목길에서 천천히 갈 때 사람들이 안 비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S 모드를 넣거든요. S 모드 넣으면 이제 엔진이 딱 들어오니까 저희는 그 S 모드가 스포츠가 아니라 소리 모드라. 오늘은 뭐 사실 연비 주행이다 보니까 슬라럼이나 이런 거를 하기엔 좀 어렵지만 주행 감각? 가속 감각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떠세요? 핸들은 확실히 이제 많이 묵직해진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이 너무 가볍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런 걸 많이 수정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니로는 연비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기왕 하는 거 그래도 1등! 1등을 해봐야죠. 근데 국도나 이런 고속화 도로에서는 회생제동을 그냥 제로로 해놓고 가도 충전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충전은 돼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출발할 때도 저항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좀 늦게 충전돼서 어떻게 좀 빨리 충전시킬까 생각했었는데요. 스포츠 모드 있잖아요. 네. 스포츠 모드로 살짝 다니고 나면은 금방 충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생각해본 게 스포츠 모드로 충전을 좀 빨리 시켜놓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지금 짧게 타긴 했지만 엔진 딥 될 때 배터리 충전하는 양을 좀 많이 늘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1세대 리로는 이렇게까지 빨리 충전은 안 되거든요. 좋은 점은 디자인은 앞뒤 방금 봤다시피 다 합격이고요. 내부도 솔직히 전 모델에 비하면 많이 고급스러워지고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연비가 압도적으로 너무 좋아서 단점은 이제 가격이겠죠.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해버려서. 연비 운전 어떠셨어요? 쉽지 않네요. 우승자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 이 완벽한 조화.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애플워치는 제 손에 차겠습니다. 다 비슷한 때 왔네요, 근데. 다 비슷하게 달려서. 안녕하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연비대회 우승하셨어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33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연비대회에 사실 처음 출전하는 한건 아니고 한 5, 6년 전에 한번 출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꼴찌를 했어요. 완전히 좋은 기회에 한번 우연하게 참가를 하게 되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차도 타보고 하니까 보통 세 가지 정도 그냥 신경 쓰는데요. 출발할 때 스무스하게 출발하는 것, 신호대기에 걸리거나 멈춰야 될 상황이 생길 때 최대한 뭐 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한다던가, 적정 속도에 적정 기어비가 있어야지 이게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잖아요. 예. EV 모드를 좀 적정하게 사용했고, 하이브리드를 예전에 잠깐 탔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변환될 때 그런 충격 같은 거랑 이질감을 조금 느꼈었는데 진동소음도 되게 우수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날 벤츠 W1320 제 차량을 탔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진동이 많이 느껴지는, 전 세대가 조금 못생겨서 그런지 디자인으로는 90점은 주고 싶습니다. 편의사항 같은 건 어떠셨어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국산 차가 편의사항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옵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용하면서 되게 불편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능을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하셨겠지만 달리는 네. 느낌은 어떠셨어요? 서울 시내를 통과해서 타주까지 가는 동안 100km 이상을 넘겨본 적도 없고,
갑자기 뭐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해본 적이 없어서 느낄 수 있는 뭐 출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성능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뭐 성능당 90점 정도. 90점 정도? 아, 연비는 몇 점이에요? 뭐 연비는 진짜 트립상이랑 실제 연비랑 이게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때 35km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면은 뭐 연비도 진짜 만점인 것 같아요. 만족도는 몇 점입니까? 만족도는 진짜 이건 100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등 하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